2023년 7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졸가리를 못 찾고 있는 민주당 참 한심해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을 하겠다고 핵심위를 만들었는데 아 영 못합니다. 연대 때문에 민주당은 망할 겁니다. 이재명과 이해찬 때문에 정신없이 붕괴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7월 13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를 해달라라는 거에 대해서 추인을 시도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네, 추인을 못했습니다. 박광호 원내대표가 어쨌든 혁신위를 당 이끄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혁신위의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였죠.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정당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들은 공개적으로 의원총회를 못하고 비공개로 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거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겁니다. 하기야 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뭐 검찰 정권이라 그러죠. 윤석열 검찰 정권.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느냐. 요거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혁신위원회는 누가 만들었냐? 이재명 씨가 만들었어요. 이재명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해찬 씨의 말을 듣습니다. 외대법대 교수 김은경 씨인가? 그 양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네임밸류가 높은 분은 아니죠. 본인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뭐 몇몇 교수들 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친명계가 많다라 그래서 비명계도 추가해갖고 11명으로 혁신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자 이거를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혁신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내놓은 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결의해라 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통과 못 시켰습니다. 이 김 위원장도 약해요. 불체포 특권 포기 권고하는 거는 국민이 보기에 방탄국회로 보이기 때문인데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싸우되 이건 내려놔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다 도망가죠. 민주당이 지금 되게 한심해요. 왜냐하면요. 참 쉽게 권력을 잡았죠. 한국 정치에서 민주당 계열이 권권을 잡긴 상당히 좀 힘들어요. 늘 보게 되면 51대 49, 58, 52대 48로 보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집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집권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문에 쉽게 됐는데 근데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 맨 처음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고리 1호기 연거 폐쇄식에서 후쿠시마 사고로 그때 시점에서 1368명이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새빨간 거짓말이죠. 후쿠시마 사고로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한 2만 명이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서는 쓰나미 때문에 두 사람이 죽었고 1368명은 죽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분들 이제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을 소개를 시켰는데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한 10년 일하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돌아가신 게 그런 거지. 그걸 후쿠시마랑 바로 연결시키는 건 매우 무리인데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여정위를 보내고 어쩌고 해서 한참 위협하다가 유화 국면으로 갔을 때 그때 뭐 서훈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정의용 이런 사람을 이북에 특사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보고했어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정은이가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정의용 씨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러 미국에 쫓아가서 백악관에서 발표할 때는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면이란 말을 빼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밝히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고 또 하노이까지 가죠. 그때쯤 트럼프도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하는 그들의 CIA에 한반도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끄는 남한도 아주 위험하니까 김정은도 그렇고 그 두 군데를 다 다루는 정보기관 안에 별도의 타스크포스를 둬서 운영하면서 지켜봤고 그게 이제 문재인의 새빨간 거짓말에 말려지지 않은 방책이었죠. 또 하나는 그 문재인 정권이 그때 살살 공작했던 게 미국과 북한이 잘 타협하면은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퍼뜨리는 공작을 했는데 그게 속아주는 척 해갖고 아베하고 짜고 아베가 추천해서 트럼프가 노벨상 후보로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씨는 하노이에서 미국 간의 회담이 잘 될 줄 알고 대거 기대하고 있다가 그때 바로 트럼프가 노딜을 만들면서 엎어치고 매치고 해버리죠. 네. 이렇게 공작을 하고 허위를 만들고 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비가 오는데 지금 4대강에 보라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때 한강 개발, 낙동강 개발 했기 때문에 댐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는 건데 안 그랬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2018년인가 홍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고 해서 참 별 수자원공사에 뭐를 바꾸고 환경부 장관에 누구를 하고 뭐 생쇼를 했는데 그 늘 역사 공부해 보면은 백제가 고구려에서 분리해 나왔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해서 아주 그 질투심이 강합니다. 개로왕이 이제 그러다가 몇 번 이제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 때 이제 많이 때리죠. 그래서 이제 백제가 쫓겨 들어가는데 그 개로왕이 상당히 복수를 하고 싶어했어요. 그때 장수왕 시절에 고구려에서 장수왕이 보낸 도림이란 중이 이제 개로왕한테 적금해서 백제의 궁궐을 아주 호화롭게 짓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해서 국고를 탕진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문재인이 했던 4대강 보를 해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또 우리의 안보를 흔들기 위해서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나눠주고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자유, 민주의 확대라는 이유로 우리를 굉장히 약화시켰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구축한 보를 해체하려고 한 거는 우리 국고를 탕진시킨 걸로 보여요. 이 문재인 씨는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재인을 처벌해야 됩니다. 아주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한 참 나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문재인 씨가 이렇게 엄호를 해주는 사이에 주사파들이 많이 공간을 넓혔고 또 그들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 공부가 덜 된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부채감을 갖고 있는 이재명을 옹립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당황하니까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서 자기들 살 길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온갖 걸로 뭐 청담동 게이트 무슨 뭘로 다 밀어붙였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권 가지고 계속 걸고 있지 않습니까? 양평 고속도로권이 잘 됐으면은 김건희 씨가 대장동 게이트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공격할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뭐 현재는 뭐 밀고 있지만 실패할 겁니다. 네, 후쿠시마 방류수도 실패. 계속 거짓말을 던졌어요. 근데 거꾸로 보게 되면 이재명은 너무 거짓말이 많죠. 뭐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부터 본인의 비리 형수하고의 싸움 뭐 이런 게 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면서 남의 것만 들춰갖고 어떻게든 집권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참 문제가 많은데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혁신위가 얼마나 할까 그랬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재명 너 잡아서 너 집에 가 너는 검찰 수사받고 감방에 가 이게 핵심이죠. 근데 그걸 못하고 기껏 한 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건데 그걸 민주당이 못 받아요. 그 혁신위를 만든 것 자체가 이재명인데 왜?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 갖고 싸우고 있는데 뭐 그럴 틈이 없다라는 거지. 야, 참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이 뭐 유쾌한 결별이라 그랬네 그런 단어로 이제 분당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새로운 민주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대진년 전국 대학생 진보연합 그것도 여성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에 몰려가 시위하고 자 이들은 뭔가 하면은 현행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네 의견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써요. 예, 일부러 여학생들만 보낸 거는 뭔가 문제되면은 뭐 성추행 이런 걸로 걸기 위한 거죠. 네, 그런 잔무리들을 아주 굉장히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진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무너진 적이 있지만 정상적이면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좌파들은 아니 지금 윤미향이 그 유명한 윤미향이까지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 연대 시위를 한다는데 이 좌파들은 연대해서 재미보지만 연대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때문에 망하고 이재명을 조종하는 이해찬 때문에 망할 거고 이들 뒤에 숨어있는 주사파 때문에 망할 겁니다. 핵심으로 민주당을 혁신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진짜 그렇게 하려면 사직생 내 살을 내주고 육참 골단 상대방의 뼈를 쳐야 되는데 육참을 못하는데 무슨 골단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은요 그야말로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윤석열보다 더 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해찬 이재명부터 주사파를 쫙 쳐내면서 아주 혁명적으로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보다 더 썩은 게 민주당입니다. 자체 혁신을 못해. 근데 왜 버티느냐? 호남이 그나마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호남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게 민주당의 비극입니다. 연대와 재명, 해찬 때문에 민주당은 망한다. 사직생, 육참 골단도 못하는 시시한 정치를 하는 민주당이 무슨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에 감나라 배라나 해요. 제가 민주당에 던지는 말은 이겁니다. Know yourself is power. 이런 영화는 없죠. 네 자신을 알아라. 그게 힘이다. 정말 민주당 꼬라지 너무 웃깁니다.